첫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기준 2단계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가 지난 지 2주일이 지나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은 물론 직장과 가족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습니다.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에는 위험 요인입니다. 백신 접종을 막 시작했는데 지금 유행이 번지면 집단 면역 형성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지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전국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종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도 밤 10시 이후부터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다음 주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시행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 첫날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6명입니다. 서울 129명 등 수도권이 27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68%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자는 4명 늘어 1,5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